대기 안녕. 안녕하세요. 대균이 지난주에 8분의 6을 했었구나. 네. 대균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 8분의 6박에서 모나리자를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균이가 나랑 이제 레슨 그 초기에 모나리자를 한번 했었죠? 네. 그때 어떻게 했었죠? 4분의 4박에 8분의 표하고 16분의 표로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요거를 순서대로 킥을 넣어가면서 연습하는 거를 했었어요.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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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8분의 6까지 와서 지금 이제 뭘 한다고요? 8분의 6에서 모나리자를 하는데 8분의 6에서 8분음표로 모나리자를 하면은 너무 쉽죠? 쿵치치타치치따쿵치따치치따쿵따치치따쿵치치.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죠 이거를? 16분음표로 쪼개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8분의 6박자는 8분음표가 6개. 이게 한 마디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8분음표가 16분음표 2개랑 길이가 같죠?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16분음표로 나눠주게끔 되니까 8분음표를 16분음표로 나눠주게끔 되니까 한 마디에 16분음표가 12개가 들어가게끔 되는 건가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작위로 하면 너무 좋긴 좋겠지만 여기까지 좀 어려우니까 순서대로 해가지고 싱글 스트로크로 넣고 더블 스트로크로 넣는 연습을 했죠. 이렇게 되게끔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 16분음표로 나눈 거를 셔플로 바꿔가지고 치치치치치치 파치치치치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싱글 더블로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셔플로 하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렇게 되게끔 됩니다. 어렵지? 네. 근데 자 이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대균이가 교회에서 8분의 6박 곡을 연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워십곡 중에 어떤 곡이 있죠? 8분의 6박.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런 곡들이 있죠. 근데 이 곡을 연주할 때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로 연주를 할 건지 셔플 바운스로 연주를 할 건지를 대균이도 정하고 음악감독도 정하고 인도자도 정하고 해서 스타트가 딱 되게끔 돼야 되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를 연주하다 보니 이게 또 이제 8분의 6이 환치치 타치치 타치치 이거 뭐랑 비슷해요? 환치치 환치치 하뜨따 뿌뜨뜨 뭔가 사면은 같잖아. 네.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덩디도 쿵더더더더 덩디다 뿌빠 이렇게 해가지고 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셔플처럼 표현이 되는데 필이는 또 어떻게 한다? 스트레이트로 따두두두두두 붐짓짓 빠짓짓 붐짓짓 빠짓짓 빠짓금 빠짓듯 빠듯듯 빠두두두두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덩기둥 이런 느낌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붐짓짓 빠짓금 빠듯빠듯 빠두두두두 붐짓짓 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스트레이트하게 가게끔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칫칫그빠칫칫분칫뿌트빠부트빠뜨따뜨빠따까따까빤뚠뚠뚱뚜끄뚜끄붐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8분의 6에서 16%표로 나눠가지고 연주하는 이거 따로 연습하는 사람도 드물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헷갈려 하더라고. 왜냐면은 4분의 4박자에서는 그 8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끔 되잖아요. 이거는 여섯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우와, 지금 내가 어디 치고 있는 건 거지? 진짜로 이래요. 레슨 해보면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셔플로 또 나눠버리게끔 되니까. 와, 대박.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네. 연습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이유가 뭐라고? 근본 없이 8분의 6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알겠죠? 네. 나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었었어요. 특히 스네어 들어가기 직전에 떨어지는 그 킥을 쿵치치빠치둥둥치둥까따까부둥 이렇게 하고 필에는 또 스트레이트로 하고 가끔은 나도 지금 막 혼동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스트레이트인지 아니면은 셔플로 쳐야 되는 건지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진짜 이렇게 연습했어요. 16개로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스노트도 왼손 파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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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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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치 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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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두두두두 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셔플 방수를 쳤을 경우에는 필은 어떻게 하라고요? 파트 붙트 붙트 스트레이트 할 경우에는 그쵸? 네. 혼동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혼동하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완전 그 스트레이트는 담백하게 그리고 셔플 마우스를 칠 때에는 훨씬 더 그루비하게 해가지고 표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진짜로 정확하게 딱 본인이 이 리듬을 어떻게 칠 것인지 8분의 6을 스트레이트로 칠 건지 셔플 마우스를 칠 건지를 결정하고 또는 음악 감독이 결정을 해주고 또는 인도자가 결정을 해주고 그 컨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게끔 돼야 돼요. 물론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쓸 수도 있긴 하겠죠. 의도에 따라서. 네. 근데 기본적인 거는 분명하게 이거를 구분을 해놓고 해야 싱어들도 그렇게 부르죠. 그렇죠? 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부르느냐 아니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뜨뜨뜬 따다밭 따다라라 으아라라 으아 이렇게 부르느냐 그쵸? 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이렇게 부르느냐 완전 스트레이트하게 부르느냐 그래가지고 그루브가 달라져요. 그쵸? 네.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네. 아 근데 이거를 진짜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까? 이거 충분하잖아 이렇게? 머릿속에 쑥쑥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 항상 이 적은 내부에 따라다니 내부에 적이 있네. 어 잠깐만 진짜 보여주나? 여기까지. 굳이 이걸 보여줄 말로 설명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어요? 네.